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캣컷 PC에서 음성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음성 변환 기능은 영상에 이 텍스트 자막이 있을 경우에 이 텍스트 또는 자막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 음성 변환은 자막 텍스트에만 있는 기능으로 캣컷 영상 편집 시 타임라인에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영상과 자막이 합쳐진 경우에는 이 음성 변환 기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자,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자동 자막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텍스트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자, 음성 변환이 있습니다. 이 음성 변환이 있고, 이거를 선택하시고, 자, 원하는 음성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원하는 음성 선택하시면 되는데 한글은 한글로 써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요.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전 오빠라고 써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라는 부분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제 모자이크 모자이크. 희마강이 맞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영상에 뭐내 목소리 같이기 때문에 겹치게 나오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영상과 음성을 분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오디오 추출 선택하시면은 이 영상에서 오디오 부분이 예, 나눠지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이 영상에 들어있는 뭐내 목소리예요. 요거를 그냥 삭제해 주세요. 선택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I의 음성만 남아있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근데 나는 이 전체적으로 자동 자막한 거나 전체적인 텍스트를 다 읽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음성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변환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음성 변환 쪽으로 이동하셔서 원하는 음성 선택하시고 읽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음성 변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시마강이 마지막으로 일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은 모두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동안 일부만 모자이크를 지금 이렇게 음성 변환이 완료가 됐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격이 맞지가 않아요. 음성 끝나는 부분이랑 다음 음성 시작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조금 일일이 조금 손을 봐줘야 될것 같긴 해요. 뭐 소리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 텍스트 길이를 좀 줄인다든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으니까는 이거를 일일이 수동으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음성 변환된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조금 속도를 약간 조정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얼추 좀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조금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시마강이 마지막으로 일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은 모두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동안 일부만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를 반대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얼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 목소리를 통해서 자동 자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는 목소리랑 음성 변환, 텍스트를 그냥 음성 변환한 부분 한 거랑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텍스트를 먼저 까신 다음에 배치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음성 변환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싱크가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자동 자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음성 변환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시니까는, 요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된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 좀 자막을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자막에서는 제가 텍스트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텍스트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요 음성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 텍스트로 넣어가지고, 이 우측에 역시 음성 변환해서, 텍스트 음성 변화. 요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요럴 경우에는 조금 음성이랑 그 텍스트가 맞지가 않으니까는 요것도 텍스트 길이를 조금 조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텍스트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음성 변환 이동하셔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아침 팔린 러브. 읽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 음성 변화. 아름다운 가을 아침 팔린 러브. 지금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성 변환 부분은 솔직히 다른 여타 사이트 같은데 뭐 음성 변환 AI가 더빙해주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종류도 별로 없고 지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이제 캡컷 PC를 이용한 어떤 기능을 소개하는 강의니까. 그래서 제가 음성 변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예시를 드린 겁니다. 대부분 뭐 한글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영어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지금 보는 게좀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것도 개선하에서 해커 PC에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캡컷이나 텍스트 자막 클립이 타임라인에 있어야지만 이 텍스트 클립에서 이 음성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지금 보시면은 영상과 자막이 합쳐진 경우에는 이 음성 변환 기능이 없습니다. 텍스트 자막 클립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이 영상과 자막이 합쳐진 경우인데 이걸 음성 변환하는 방법 없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막에서 만약 이 영상에 음성이 있으면 방법이 있긴 해요. 그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오디오로 이동하셔서 음성 변조기가 있습니다. 음성 변조기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음성으로 바꾸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원본 영상에서 음성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다른 음성 변조기에서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음성 변조기에서 오디오에서 음성 변조기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성 변환하는 것처럼 음성 변조기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런 게내 목소리를 영상에 좀 내보이기가 좀 부끄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성 변조기나 이용을 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자막이 있으면은 자막을 통해서 음성 변환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볼땐 해커 PC에서 조금 뭐 불편하다,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음성 변조기로 이동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 자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자막 자체를 음성 영상에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텍스트 자막이 타임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뭐 수정 가능하고 음성 변환 가능한데 영상과 음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막을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음성 변조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영상에 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냥 영상과 자막이 있는데, 이런 영상처럼, 만일에 뭐, 요 영상처럼 영상과 자막이 있는데 음성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AI로 더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음성 변환은 텍스트나 자막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영상과 자막이 합쳐진 영상, 그 경우에는 그냥 음성 변조기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음성 변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